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린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며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성장의 신원동력,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 한 15년 미만의 회사들이 세계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혁신형 창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거든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글로벌 IT 기업들처럼 경제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스타트업.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직면한 지역의 경제 위기. 벼랑 끝에선 위기의 로컬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역은 나쁘다, 보고만 있어야 되냐. 저는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스타트업에는 스타트업이 답이다. 스타트업 불모지 전라남도에서 순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는 용감한 삼총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순천에서 스타트업 하고 있는 색다른 녀석들입니다. 캠핑 크리에이터이자 스타트업의 대표 김수양, 실력파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김성규, 여행사 대표에서 이젠 한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된 희주 씨까지. 개성강한 세 사람이 만나 캠핑 플랫폼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로컬 스타트업의 현실 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브랜드가 되겠다는 이들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데요. 어떻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좀 좌절감 같은 거? 빛이 통장이 하나가 생겼더라고. 로컬 스타트업 3년 차. 이대로 계속 버텨도 될까요? 생과 사 갈림길에서 로컬 스타트업의 희망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컬 스타트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껏 세상이 몰라준 로컬 스타트업의 이야기. 순천에서 유니콘이 나올까요? 조만간 나오겠네요. 저입니다. 네. 시골 스타트업 삼총사의 고군분투 생존기. 개천의 유니콘을 찾는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캠핑 스타트업을 꿈꾸며 전라남도 순천에 터를 잡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존폐의 위기 속 어느덧 흐른 3년이란 시간. 이쯤 되면 자리를 잡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정말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캠핑카를 활용해서 프리쉐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딜레이도 많이 되고 또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고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캠핑용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자. 공유 차량 서비스처럼 캠핑카를 쉐어링하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캠핑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종합 캠핑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는 순천 삼총사. 순천을 차박의 성지로 만들 그야말로 완벽한 플랜인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취소됐고 이후 올해의 다른 일정들도 취소 또는 축소됐는데요. 수익도, 의지도, 열정도 반토막이 난 요즘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